라면 먹어주세요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거는 장조림인데요. 아, 맛있게 생겼다. 자, 이렇게 돼 있는데요. 뜨끈뜨끈합니다. 자,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게 아니고요. 연서가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으로 만들어온 장조, 돼지고기 장조림이라고 그러는데, 금방 만들어서 뜨끈뜨끈하게 되어 있네요. 자, 메추리알 들어있고, 자. 아, 좀 싱겁다. 이건 뭐, 마늘이야? 뭐야? 아, 버섯이구나. 마늘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, 마늘은 없고, 딱 버섯이네. 버섯 들어있고, 고기 들어있는데, 꼭 느낌은 소고기 같은데, 돼지고기라고 그러네요. 연서야, 이거 소고기 아니야? 돼지고기 맞아? 고추 들어가 있고,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간이 덜 배여서, 그럴 텐데. 연서, 네가 이거 혼자 다 만든 거예요? 우와, 선생님이 하나도 안 도와줬어? 그럴 리는 없을 텐데. 안쪽에 드는 건 좀 간간해가지고 맛있고, 거기다가 좀 장조림이라는 게 보통 우리 차갑게 먹잖아요. 따뜻할 때 먹으니까 또 괜찮네. 고추는 별로 싫어하지만 먹어봅시다. 우리 연서가 만드는 건데. 고추도 별로 맵지 않고, 여기 막상 마늘도 들어있네요. 마늘도 좀 있어야지 좀 개운한 맛도 있고. 그런 제품인데, 자,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, 간단한 건 아닌데, 뭐, 간장 졸이고, 뭐, 하시면 된다 같은데,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어떻게 만드는지. 하여튼, 뭐, 이렇게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, 익숙하기도 하고, 살짝 지근하면서 좀, 짠맛이, 밥도둑, 밥반찬하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. 진짜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한번, 이렇게 사서 드시는 거, 원머니가 만들어주시는 것도 있지만, 한번, 만들 때 한번 도와주시면서 같이 한번 옆에서 만들어주시는 것, 엄마 나도 가르쳐줘! 라고 하면서 만들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좀 참고하셔서 맛있게 만드셔서, 음식이 되는 게 맛있는 걸 먹는 것도 좋지만, 맛있는 걸 만들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나눠 먹는다는 그 재미도 좋다는 거 느껴보시고,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내가